큰 것들만 골라 또 한쪽에 분류해 놓는데요. 아, 이거 왜 따로 빼놓으신 거예요? 나무가 너무 이렇게 굵어서 굵은 거는 네. 큰 거는 저쪽 넣기가 어려워요. 아. 사장님 도끼 잘하시네요. 아, 왕년에 맨날 이걸로 했잖아요. 다. 다 쟤네는 다 이거 쪼가서 썼어요. 우와, 왕년의 파워가 여전하십니다. 아침부터 밤까지 꺼지지 않는 320도의 불꽃. 그 위에서 손님들 위해 춤추는 삼겹살과 채소들의 조화로움은 손님들의 군침 폭주하게 만드는 주법. 그냥 먹으면 맛이 없어. 박수를 한번 쳐보는데 박수를 제일 많이 친 사람한테 제일 첫 번째로 많이 쳐. 분위기 업, 고기 맛 업. 손님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준비 끝났으니 이젠 그만 즐길 일만 남았습니다. 아이 입맛에도 맞을까 싶던 찰나. 아, 그렇게 맛있습니까? 맛이 어때요? 눈물 날 것 같아요. 눈물 날 것 같아요. 근데 눈물이 나질 않아요. 아, 그래요? 과자가 맛있어요? 이게 맛있어요? 당연히 이게 맛있죠. 야. 그런데 말입니다. 뭔가 이상한 장면 포착 못하셨습니까? 바로 다 구운 고기를 접시가 아닌 철판 위에 그대로 밀어만 놓는데요. 손님도 접시에 들어가기는커녕 그냥 철판이 고기를 그대로 즐기는데 이런 고기가 안 타나요? 온돌 구조가 이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은 쭉 나가서 불이 펴져서 전체 방을 달구어서 굴뚝으로 나가는 네. 그 원리를 이용한 거죠. 아~ 네. 여기 불을 여기 뜨면은 가운데 이 부분에서는 예. 가장 열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여기서 이 부분으로 고기가 구워지고 예. 여기는 따뜻하게 데워주니까 손님이 식사하실 동안에 고기가 식지 않죠.